시원한 장소이고 그리고 또 가족에 대해서 행복하는 그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장소이고 그게 추억이야! 그게 추억이야! 그게 추억이래! 주옥이 되겠지만 옆방에 있는 사람한테 주옥이 되지는 않아. 아니 당연히 센스 있게 나가. 어, 갈 수 있어. 엄마 아빠가 TV쇼에서 TV 보고 계시겠어요? 당연히 나가 계시겠죠. 되게 그러니까 지금 다 좀 생각이 다른데. 저는 모르고 사람으로서 이 남편이 마인드가 절대 이해할 수 없어. 그렇죠. 우리나라 사람이었으면 일단 남편부터 자녀까지 처벌 받을 거예요. 처벌 받아야죠. 야, 일단 성관계 사실 성관계 같은 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조심해야 되는 일인데 이렇게 부모님들까지 도와주면 뭐 이거 부모님 허락하던데 뭐 어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게 되잖아요. 그럼 모로코 젊은이들은 결혼 전에 어디 가서 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? 안 하죠. 왜냐면 안 하, 데이트는 아, 하는데. 데이트는 하는데 근데 스킨십까지는 잘 안 해요. 아니죠, 안돼. 내가 하는데 다 하던데 뭘? 근데 비밀로 하는 거죠. 비밀로 하는 거죠. 비밀로 하는 곳이 어디냐고 하는 거죠. 비밀로 하는데. 뭘 그런 거 아니야? 비밀로라고 하면은 뭐 우리 데이트 하는 건데 근데 사람 앞에서 그냥 친구처럼 진행한 거잖아요. 조금 보태준다면 이슬람 문화에서는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.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뭐 연애를 안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파키스탄에서는 하면 안 되지만 부자 아이들은 뭐 자기 집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. 너무 집들이 크기 때문에 데이트조차 하면 안 되니까 집에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뭐 지하에 가서 데이트를 한다거나. 그럼 부모님이 모르시는 거예요? 모르죠. 집이 너무 크니까. 그 정도니 커요. 저기 아까 그 너무 플렉스 얘기 아니에요? 제가 아니 집이 그만하면 아니 아니 그 하위층 사람들은 달라요. 하위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밭에서 하거나 아이들이. 밭에서 하거나 아이들이 밭에서요? 네. 밭에서. 그러니까 이따가 또 이러네 그렇게 네, 썼어요. 그러니까,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우리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성관계를 하다가 뭐 잡히게 되면 큰 벌을 받아요. 감옥에 가게 되거나 이슬람 국가니까 마을에서 돌을 맞아서 벌을 받거나 그 벌은 되게 큰데 그렇지만 이거를 하는 경우는 있어요.